식당 안 갔다고 따지러 온 거야? 우리 식당 투자자가 황세희 그 여자래.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래, 당신은 몰랐을 수 있어. 작은 어머니랑 얘기가 오간 것 같으니까. 문제는 황세희 그 여자 의도야. 당신을 사랑한대. 그 여자 마음 다 알면서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뭐야? 당신 위한답시고 돈 앞세워서 집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이대로 그냥 두고 볼 거냐고.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. 여보, 난 당신이 황룡에서 나왔으면 좋겠어. 내가 왜? 그 사람이 투자한 게 싫으면 적현제를 팔아서라도 다 갚고 치우든가. 여보! 부탁인데 그 사람이라는 말 쓰지 말아줄래?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부르는 거 못 참겠어. 난 그 투자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그 마음은 알 것 같다. 그래, 당신 위해서라고 하더라. 우리가 잘 살고 있어야 당신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. 잘 안 해.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데. 제발 나 일 좀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? 당신 정말 우리 걱정을 하고는 있었던 거야? 뭐?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. 정말 우리를 위해서가 맞는지. 그 여자를 확실하게 내치지 못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잖아. 당신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용하고 싶은 거겠지? 그게 뭐가 나빠? 내 쪽에서 먼저 요구한 적 없어? 호의를 받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. 여보, 준영 아빠! 나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. 돌아가. 그래, 앞으로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할게. 하지만 준영이 핑계는 대지 마. 준영이한테 당신 이미 충분히 부끄러운 짓 많이 했어.